너무 아마 몸에 살아오셨네.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. 한평생 저식 밥그릇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지 몸에 한 푼이나 더 벌고 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.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.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.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. 젠장 그릇 참고 있네.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난 산다.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.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. 더 이상 쓸쓸해 하지 마요 이제 너와 같이 가요. 어느새 학생이 아이들 아빠는 바라는 것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아빠보단 잘할 테니 학교에 학원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이 속이 무엇이든 다 해 좋아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.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이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내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내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 긁는 한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.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. 더 이상 쓸쓸해 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.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.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 얘기하기 어렵구먼.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 나가야겠어 여보 함께 가주시오.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. 더 이상 쓸쓸해 하지 마.